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토프리 글레이스트 피로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오늘은, 구제받다, 구제받다, 구제받다. 예. 아, 구제해 에, 주다, 구제해 주다. 예. 구조대원, 예. 구조대장, 구조대장. 예. 구조되어 나오다, 나오다. 아, 구조면, 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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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사다리, 구조사다리. 고가, 고가사다리, 고가사다리. 예. 구조선 총독부, 예. 구조용 강, 아, 구조해 내다, 예. 아, 구조해 주다, 이렇게. 아, 구조화 되다, 구조화 되다, 이렇게.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예, 구제받다 붙어요. 구제받다 붙어요. 구제에 띄고 주다. 구조대원 붙어요. 구조대장 붙어요. 구조되어 띄고 나오다. 구조면, 구조사다리 붙어요. 고가사다리 붙어요. 고가사다리 붙어요. 구 띄고 조선 띄고 총독부 구조용 강. 예, 구조에 내다. 구조. 구조에 내다. 구조에 띄고 내다. 구조에 띄고 주다. 구조와 되다. 구조와 대단은 붙어요. 예.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첫 번째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영꼬님의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하니까.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영꼬님의 교정본. 아, 사랑하니까. 코끝을 간질간질 생각만 해도 재채기 한 해 안 해도 되겠죠. 코끝 간질간질, 코끝 간질간질, 생각만 해도 재채기, 이렇게. 언젠가부터 몰래 하다가 한 단어 아닌가? 몰래 하다. 아, 몰래 하다. 몰래 하다가 한 단어 아니야? 몰래 하다? 아니네. 한 단어 아니네요. 네. 몰래 한 사랑, 예. 네. 아, 알 수 없는 마음 이겨내고 알 수 없는 마음 이겨먹고 알 수 없는 마음 장애 같은 울림 모순 같은 울림 그런 것 때 모순 같은 울림 이렇게 궂은 날도 갠 날도 궂은 날 갯날, 구준날, 아, 구준날이
궂은날이 궂은날은 궂은날 할때 궂은날에 구에 시옷이 아니라 지읒 아니야? 궂은날 지읒 맞지? 지읒 맞지? 봐봐 지읒이지 시옷 아니야 시옷 훈수돼요 에 지읒이야 지읒 지읒 궂은날 봐 봤제? 봤제? 궂은날 지읒이지 지읒 재난이나 부정이 있다고 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날 궂은날 됐죠? 궂은날 시옷 아니여 영권님 궂은날에 시옷이 아니고 지읒이다고 갯날도 훈수되어 울고 웃고, 예. 그 다음에, 새록새록 의지를 저울질하네, 의지를 저울질, 의지 저울질, 민물같이, 썰물같이, 새록새록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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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록새록 의지의 저울질, 이렇게. 의지의 저울질, 민물같이, 썰물같이, 이렇게. 흠신, 적신, 청바지 소금기, 소금기 마냥, 소금기 마냥, 그래야지. 얼룩만, 얼룩만, 훈장을 찬다, 예? 찬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몰래 한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라고? 사랑하니까? 예. 읽어볼까요? 예, 나오세요. 사랑하니까 연꽃 코끝 간질간질 생각만 해도 재채기 언젠가부터 몰래한 사랑 알수 없는 마음 모순 같은 울림 궂은날도 갯날도 분수되어 울고 웃고 새록새록 의지의 저울질 밀물같이 썰물같이 흠신 적신 청바지 소금기 마냥 얼룩만 훈장을 찬다. 됐죠? 네, 뻥새님 안녕하세요. 네, 영권님 어서 오세요. 네, 나영래님 어서 오세요. 영권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모노님들 안녕하세요. 네, 영권님 별풍선 사주셨네요. Thank you for request pure wine. Thank you. 네, 영권님 네 궂은날 잘못 알고 있어서요. 영권님 교수님 교정 이뻐요. 짝짝짝. 영권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영권님 별풍선 완벽 그 자체에 사주셨네요. Thank you for request of pure wine. Thank you. 뻥새님 와 멋지다. 따라해보며 써보고 싶어요. 네. 영권님 그 사랑하니까 시집 제목으로도 좋네요. 네. 네, 시집 제목으로도 좋아요. 시집 제목. 시집 제목. 노연희의 첫 시집,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제목 좋죠.
제목 좋잖아요. 노연이 시집 사랑하니까. 노연이 첫 시집 사랑하니까. 아, 좋은데요? 시집 제목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시집 제목으로도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봉쇄님의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입니다. 교정본입니다. 월계관이요? 월계관. 아, 운동화 동여매고 신발. 운동화 동여매고 신발끈 동여매고. 아, 운동화 들면 신발끈 동여매고 나란히 출발. 운동화 동여매고 신발끈 동여매고. 운동화 동여매고 신발끈 동여매고. 나란히 출발 라인에 대기하고서 긴장을 푼다. 완주해도 가능할 것 같아. 차분히 마음 가다듬는다. 길까, 애는 안 해도 길까 함성 소리 높아. 온몸에 흐르는 땀방울 계곡, 땀방울 계곡 이루어 흐른다. 길까 함성 소리 높고, 온몸에 흐르는 땀방울 계곡, 땀방울 계곡, 길가 함성 소리 높고 온몸에 흐르는 땀방울 계곡. 반 환점 아니야? 반환점? 반환점? 반환점 아닌가? 반환점? 반환점 아닌가? 반환점? 반환점 아니야? 반환점? 마라톤에서? 반환점 맞지? 마라톤이나 경보 등의 일정한 거리를 가야 하는 경기에서 되돌아오도록 정한 지점을 반환점이라 한다. 반환점이에요. 반화점이 아니고. 반화점은 짜장면 파는 데고, 반환점은 마라톤에서 돌아온 지점이고, 반화점은 짜장면 집이에요. 물병 하나 낙하채에다가, 응? 채가, 봐봐야, 낙하채다. 아이라니까, 낙하채다가, 아이. 낙하채다, 봐봐. 낙하채다, 채가 아이라고, 어이가 아니고. 갑자기 힘껏 쥐고 세게 잡아당길 때, 낙하채다, 채가 아이죠? 네, 풍선이에. 네, 낙하채다. 낙하채고서, 네, 자, 낙하채고서, 이렇게. 채요. 풍선이, 낙하채다, 채가 아이라고요. 예, 네, 아이예요. 물병 하나, 낙하채고, 낙하채, 물병 하나, 낙하채, 한 모금 적신다. 한 모금 적신다. 한 모금 적신다. 저 언덕에서 나의 인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저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저 언덕에서 나의 인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입안엔 짙은 침묵만이 갈증 부르고, 갈증 부르고, 흐르는 땀마저 점점 지쳐만 간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자.
자, 가볼까요? 나오세요. 짠. 월계관, 봉쇄, 신발끈 통에 메고 나란히 출발을 아인에 대기하고서 긴장을 푼다. 완주에도 가능할 것 같아 차분히 마음 가다듬는다. 길가 함성 소리 높고 온몸에 흐르는 땀방울 계곡, 물반환점에 놓인 물병 하나 낚아채 한 모금 적신다. 저 언덕에서 나의 인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입안엔 짙은 침묵만이 갈증 부르고 흐르는 땀마저 점점 지쳐만 간다. 됐죠? 네, 네, 영꼬님, 봉사님 격려 고맙습니다. 영꼬님 좋은데요. 네. 봉사님 교정 감사합니다. 영꼬님 눈으로 보는 풍경이 옛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네요. 실감나요. 마라톤 대회 인생. 아, 역시도 마라톤이겠죠. 인생 역시도 마라톤이겠죠. 멋진 뻥새님, 짝짝짝. 네. 자, 이번에는요. 문광님의 오브가 올라왔는데요. 네. 교정 보냅니다. 오브요. 오브요. 네. 아, 소금 향기. 소금 향기가 선실의 나뭇길이 파도 소리, 선실의 향기가, 소금 향기가 선실의 나뭇길이 파도 소리는 나뭇기자, 파도소리가 아침을 연다. 선착장의 서성이는 외로움을, 갈매기가 선착장의 서성이는 외로움, 갈매기가 바람에 날려 보낸다. 해무 덮인 등대를 바라보는 햇살, 등대를 바라보는 햇살은 해무 덮은 등대 바라보는 해무 덮인 등대 바라보는 햇살은 피부를 덧칠한다. 바라보는 햇살은 피부를 덧칠한다고. 피부를 덧칠해? 피부를 덧칠하고
몇 분이나 금을 내려도 기약 없는 허전함만 몇 번이나 금을 내려도 기약 없는 허전함만 올라오니 언제 돌아가려나 시간만 어구가 뭐야? 어구에서 어구라고? 어구에서 솟아난다고? 어구. 물 속에 넣어서 직접 고기를 잡는 데 쓰는 도구인데. 어귀 아니야? 어귀. 어귀. 드나드는 목에 찬머리. 어구에서 언제 돌아가느냐? 시간만 그냥 초조히 서성인다 이래므로 파도 소리 아까 썼는데 그러나요 귓가에 이슬 내리니 바람 소리 요란하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아까 파도 소리를 썼잖아. 아까 파도 소리를 썼단 말이야. 파도 소리가 아침을 연다 했단 말이야. 바람 소리 요란하여 서성인다. 바람소리 요란하여 요란하고 바람소리 요란하고 귓가에 이슬 내리니 눈가 근심은 들어만 간다. 이렇게 아이의 애타는 마음 아이라고 할 필요 있어. 애타는 마음, 가녀린 목에서 어깨로 흘러. 애타는 마음, 가녀린 목에서, 목에서 어깨로 흘러. 온몸, 목에서 어깨로 흘러. 어깨로. 애타는 마음, 목에서 어깨로, 목에서 온몸으로, 목에서 어깨로 흘러, 온몸, 어깨로 흐른다. 애타는 마음, 목에서 어깨로 흐른다. 목에서 어깨로 흐른다. 이러면 되지. 실망 가득 실어오지만 또 다른 기회를 바다에 넣어두면 안도의 한숨은 어느새 행복으로 변한다. 어느새 행복으로 변한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은 실망 가득 싫어오지만 또 다른 기회를 바다에 넣어두면 안도의 한숨은 어느새 행복으로 변한다.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어부인데요. 나와세요.
거부, 문강, 소금 향기가 선실에 나부끼자 파도 소리가 아침을 연다. 선착장에 서성이는 외로움, 갈매기가 바람에 날려 보낸다. 해무 덮인 등대 바라보는 햇살은 피부를 덧칠하고 몇 번이나 금을 내려도 기약 없는 허전함만 올라오니 언제 돌아가려나 시간만 초조히 서성인다. 바람소리 요란하고 귓가에 이슬 내리니 눈가 근심은 늘어만 간다. 애타는 마음 목에서 어깨로 흐른다. 실망 가득 실어오지만 또 다른 기회를 바다에 넣어두면 안도의 한숨은 어느새 행복으로 변한다. 됐죠? 네. 네, 뽕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request if you want. Thank you. 영권님 폭우로 오는 게 어떠냐고? 폭우? 그래, 폭우. 오구보다는 폭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권님 오부가 늠름한 자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 오부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되나봐요. 네. 뽕새님 오부의 마음을 잘 그리신 시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형국님의 낙엽인데요. 낙엽이요. 네. 자, 교정우 낙엽입니다. 낙엽. 스산한 바람은 스산한 바람 함께 가자 안 붙죠. 네. 아, 스산한 바람은 삼라만상 함께 가자. 세월 재촉 세월 세월 재촉하다. 세월 재촉하지만 빈 가슴 만들고 빈 재촉하지만 빈 가슴일 뿐 그러면 어때? 네? 폭염에 지친 상은 홀랑 벗어보지만 시린 마음 한켠엔 공허함만 내려앉을 뿐, 이렇게. 떠나가는 마지막 잎새 하나, 덩그런 외로움이 바람결에 업혀올 뿐, 이렇게. 빨간 용단 걷는 길, 여인의 사랑 불질러 붙잡은 미래의 꿈. 여인의 사랑 불질러 불질러 사라진 미래의 꿈 끌어안을 뿐 이렇게 새하얀 꽃갈모자 새하얀
새하얀 꽃갈모자 솜털 입혀 준다지만 품어줄 시린 마음 그대뿐 그대뿐 예. 그대 시린 마음 시린 마음 품어줄 시린 마음은 그대뿐 이렇게 생활이 솜털 입혀 준다지만 품어줄 시린 마음 품어줄 이는 그대뿐 이래야지. 시린 마음 품어줄 이는 그대뿐 이렇게. 연약한 춘삼을 당신의 뜨거운 가슴 한 시름 내려놓고 그대 품 그릴 뿐 이렇게 그릴 뿐 이렇게 연약한 춘삼을 당신의 뜨거운 가슴 한 시름 내려놓고 당신의 뜨거운 추억의 뜨거운 가슴 추억의 뜨거운 가슴 한 시름 내려놓고 그대 품 그릴 뿐 이렇게 그려놓고 제목을 뿐으로 대푼 뿐 낙엽하지 말고 낙엽을 그릴 수도 있지만 시린 마음이 여기 있네 시린 마음 외로움 사라진 또 여기 시린 마음이 또 있어 아린 마음 아린 마음 예뿐 그대 품 그릴 뿐 이게 뿐으로 오는 게 어때 낙엽 이게 뿐도 괜찮은 것 같아 뿐 한번 읽어볼게요 뿐으로 자 나오세요 짠 뿐. 김현태. 수산한 바람은 삼라만상 함께 가자 세월 최초 가지만 빈 가슴일 뿐. 빈 가슴뿐. 수산한 바람은 삼라만상 함께 가자 세월 최초 가지만 빈 가슴뿐. 빈 가슴일 뿐, 빈 가슴뿐, 빈 가슴일 뿐. 폭염에 지친 상은 홀랑 벗어보지만, 시린 마음 한켠에 공허함만 내려앉을 뿐. 세상 떠나가는 마지막 잎새 하나, 덩그런 외로움이 바람결에 업혀올 뿐. 빨강 용단 걷는 길, 여인의 사랑 불질러, 사라진 미래의 꿈 끌어안을 뿐 새하얀 꽃갈모자 솜털 입혀준다지만 아린 마음 품어줄 이는 그대뿐 연약한 춘삼을 촉의 뜨거운 가슴 한 시름 내려놓고 그대 품 그릴 뿐 예. 그래놓고 뿐으로 해도 돼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제목을 뿐 이렇게 재밌죠? 네, 연꽃님,
낭만으로 넘쳐납니다. 멋져요, 멋져. 착착착. 네. 네, 봉쇄님, 뿐의 사랑. 아, 멋지게 그린 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 연꽃님의 길입니다. 길이요. 길이요. 네. 에, 교정본입니다. 길. 네. 앵앵대던 고사리들. 앵앵대던 고사리들. 아장아장. 아장아장. 인사한다. 마중하는 설렘은 연신 꿈틀대고, 연신 꿈틀꿈틀, 연신 꿈틀꿈틀. 네. 헐레벌떡 모여든 마음들은 두근 하나 되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나 된다. 두근두근 헐레벌떡 모여든 마음들은 두근두근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시원한 목소리들. 깨금발하고서 고개 내밀고, 깨금발하고서 고개 내밀고, 이렇게. 답답한 갈증. 따뜻이지? 따스한. 따스한, 답답한 갈증, 고개 내민다, 고개 내민다, 깨금발하고서 고개 내민다, 고개 내민다, 답답한 갈증, 언제쯤, 답답한 갈증, 언제쯤, 그래야지, 언제쯤, 따스한 가슴, 따스한 가슴이 될까? 하얀 구름 거치면 그곳에 다시 가고프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여든 마음들은 두근두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꿈틀꿈틀. 예. 자, 길인데요. 길이에요. 길. 길이다고? 길일 수도 있고요. 향수도 되고, 향수, 길. 길은 조금 그래. 향수가 맞는 거 아니야? 향수가 맞는 것 같아. 길은, 아니, 조금 안 맞아. 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삿날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제삿날보다는 그냥 향수로 하세요, 향수. 예. 제삿날보다는 향수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갑시다. 나오세요. 짠. 향수, 연꽃, 앵앵대던 고사리들 아장아장 인사한다. 마중하는 설렘은 연신 꿈틀꿈틀. 헐레벌떡 모여든 마음들은 두근두근 하나 된다. 시원한 목소리들 깨금발하고서 고개 내민다. 답답한 갈증 언제쯤 따스한 가슴이 될까? 하얀 구름 거치면 그곳에 다시 가고프다. 됐죠? 예. 아, 향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영꽃님. 네, 교수님 교정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뻥새님의 코미디언이 올라와 있네요. 자, 교정본입니다. 자, 교정권. 네. 코미디언이요? 코미디언? 코미디언? 분장하지. 분장하다는 붙여주고. 분장하지 않아도. 분란하지 않아도, 분장하지 않아도, 생긴 얼굴 말솜씨, 생긴 얼굴도 말솜씨도 미완성, 미완성, 분장하지 않아도, 분장하지 않아. 응? 생긴 얼굴도 말솜씨도 미완성. 분장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생긴 얼굴도 말솜씨도 미완성. 그래도 재치 있어. 하하 하하 웃게 하하 하하 호호. 아하호호 웃게 한다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는 반듯한 모습 평범한 일상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반듯한 모습 평범한 일상이지만 무대에 오르면 꾸민 모습은 안 해도 광대가 되어 소설 속 그림을 그려간다. 소설 같은 그림을 그려간다.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이 춤을 추어대고, 박수가 터져나오면, 춤추어대고 박수 터져나오면 묘기를 뿜어낸다. 목석 같은 이도 속마음 꿰뚫이 니을 히읗이에요. 꿰뚫어 할때 꿰뚫어 이거 맞죠? 응. 꿰뚫어 이렇게 봐봐 꿰뚫어요 꿰뚫어 봐봐. 꿰뚫다 이렇게 꾸의 어의 이 꾀가 아니고 뚜의 니을 히읗 꿰뚫어 이렇게 꿰뚫어 이렇게 꿰뚫어 가며 속마음 꿰뚫어 파고들면 해야지 속마음 꿰뚫어 파고들면 속마음 꿰뚫어 파고들면 입가에 미소 번진다 이렇게 남녀노소 찡그린 이마 활짝 펴주고 박수갈채 받으며 아까 박수갈채를 써버렸잖아요 응? 박수갈채 받는다 해 퇴장한다가 아니라 박수갈채 받는다 이렇게
여기가 박수갈채가 있으니까 앞에 박수 터져 나오고 요거 안 해야 되지. 응? 불빛이 반짝이는 불빛이 춤추어 춤추어 되면 묘기를 뿜어낸다 이렇게 이러면 되죠. 박수갈채 안 해도 되죠. 코미디언 개그맨 아니야? 개그맨? 코미디언보다는 개그맨? 개그맨으로 하지?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응? 코미디언은 요즘 잘안 쓰잖아요. 개그맨이라 많이 하잖아요. 개그맨으로 하는 게안 좋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개그맨, 봉쇄. 생긴 얼굴도 말솜씨도 미완성. 그래도 재치있어 하하호호 웃게 한다. 아이들 앞에서는 반듯한 모습, 평범한 일상이지만 무대에 오르면 광대가 되어 소설 같은 그림을 그려간다. 반짝이는 불빛이 춤추어대면 묘기를 뿜어낸다. 목석 같은 이도 속마음 곁들어 파고들면 입가에 미소 번진다. 남녀노소 찡그린 이마 활짝 펴주고 박수갈채 받는다. 됐죠? 개그맨이 더 친근하지 않나요? 옛날에 뭐 배삼룡이라든가 그럴 때는 코미디언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개그맨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봉쇄님 굳게 마음 먹고 쓴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영꼬님, 봉쇄님 격려 고맙습니다. 네, 봉쇄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봉쇄님 별풍선 쏘셨네요. Thank you, 어쿠리 클리티 휴와인, Thank you. 영꼬님 개그맨의 신랄함과 진지함으로 풀어내는 듯한 시잘 쓰셨어요. 짝짝짝, 네. 자, 이번에는 영국님의 그대꽃이라서가 올라왔는데요. 드디어 그대꽃이라서 시리즈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교정본입니다. 그대꽃이라서. 예. 장맛은 오래 묵을수록 좋단께 그라제. 동무도 오래될수록 좋은 것 하고 갔단께? 좋은 것 하고 갔단께? 그대의 꽃이라서. 장마릇은 오래 묵을수록 좋고, 장맛은 오래 묵을수록 좋고. 장맛은 오래 묵을수록 좋단께, 그라제. 사랑도. 동무도 해야만 안 되지, 사랑도. 오래 될수록, 사랑도 오래될수록, 좋단께, 그라제. 사랑도 오래 묵을수록, 장맛은 오래 묵을수록 좋단께, 그라제.
오래 먹을수록, 오래 될수록, 오래, 응? 익힐수록, 오래 사귈수록, 오래, 사랑도 오래, 뭐지? 장맛은 오래, 장맛. 장맛은 오래 묵을수록 좋단께 그러하지. 사랑도 오래 할수록? 사랑도 오래 할수록 좋단께? 사랑도 오래 할수록, 사랑도 오래 묵을수록, 사랑도 오래 할수록, 사랑도 오래 할수록, 사랑도 오래 할수록, 오래 할수록, 오래 익힐수록, 오래 사귈수록, 오래 익힐수록, 오래 익을수록, 오래 익힐수록, 오래 익힐수록, 사랑도 오래 익힐수록 좋단께. 이렇게 할까? 할수록 너무 단순하고, 익힐수록 할까? 장맛은 오래 먹을수록 좋단께 그러지. 사랑도 오래 익힐수록, 사랑도 오래 익힐수록 좋단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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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대 꽃이라서 나오세요. 그대 꽃이라서 하나. 김현태. 장맛은 오래 묵을수록 좋단께 그라제. 사랑도 오래 익힐수록 좋단께 그라제. 괜찮죠? 네. 네, 영권님, 쏟은 만큼 자라나는 사랑일까요? 쏟은 만큼 자랄수록, 오래 자랄수록, 사랑도 오래 자랄수록, 자라나는 사랑. 쏟은 만큼 자라나는 사랑. 예. 네, 자. 자, 자라나는 사랑. 오래 자랄수록 좋단께. 사랑도 오래 자랄수록 좋단께. 뭐 그런 방법도 있네요. 자, 쏟은 만큼 자라난 사랑일까요? 멋지네요. 뻥사님, 그대의 꽃이라서 시리즈 여행이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49제요. 49제, 교정문에 도전하는 49제. 49제. 슬픔에 젖어 있는 신새벽. 밤은 하얗게 지새우다는, 밤은 하얗게 지새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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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하얗게 지새운 회향날, 이렇게. 예. 못 잊어, 못 잊어,
뭔 일이죠? 뭔 일이죠? 버리풀이 풀며, 눈물은 하지 말고, 뭔 일이죠? 뭔 일이죠? 버들필이 풀고, 이렇게. 철철, 정 넘치게 손꼭 붙잡고, 철철, 철철, 정 넘치게, 철철, 정 넘치도록, 넘치도록, 손 붙잡고, 두손꼭 붙잡고 시소 태워지던 기억, 숨어든 느낌만, 가득 찬 안녕, 숨어든 느낌만 가득 찬, 안녕은 싫어, 안녕은 싫어, 윤회실에 윤회실에 올라탄 커피 한 잔도 싫어,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철철 정 넘치도록 두손꼭 붙잡고 시소 태워지던 추억만, 주던 추억, 추억만 가득, 그 말이구만. 철철 넘치도록, 정 넘치도록, 두손꼭 붙잡고 시소 태워주던 추억만 가득, 붙잡고, 철철 정 넘치도록 두손꼭 붙잡고 시소 태워주던 애청만 가득, 애청만 가득, 이렇게. 숨어든 느낌만, 숨어든 느낌만, 숨어든 느낌만, 느낌만, 숨어든 느낌만, 숨어든 느낌만, 손짓하는 안녕은 싫어. 숨어든 느낌만, 손짓하는 안녕은 싫어. 윤회술에 올라탄 커피 한 잔도 싫어.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가 가득이 있으니까, 가득을 써준 여기 가득, 가득을 하나를 뺐어요. 가득을 하나 뺐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49제입니다. 나오세요. 짠. 49제 연꽃. 슬픔에 젖어 있는 신새벽, 밤 하얗게 지새운 회양날. 못 잊어 못 잊어 버들필이 불고, 철철 정 넘치도록 두손꼭 붙잡고 시소 태워주던 애청만 가득, 숨어든 흐느낌이 손짓하는 안녕은 싫어. 윤회의 수레에 올라탄 커피 한 잔도 싫어. 이렇게 됐죠?
네, 영권님, 교정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이번에는요. 군고구마가 있네요. 군고구마요. 네, 군고구마. 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고구마. 이 세상에서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이게 군고구마. 이게 군고구마. 그렇죠? 어? 군고구마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군고구마 아니에요? 군고구마보다 더 맛있는 음식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겨울밤이 휘장을 주무르다. 때 맞춰 익어가는 잘은 말고 때 맞춰 익어가는 홍김 이렇게 썩어 넣지 말고 겨울밤이 휘장을 주무르다 때 맞춰 익어가는 겨울밤이 휘장을 주무르면 때마치 익어가는 홍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가 아니지 껍질 벗기면 조심조심 에? 껍질 벗기면 노랗고 가냘픈 얼굴 노랗고 가냘픈 얼굴이요? 몸매. 에, 어른거리는 앙상한 맥박? 노랗고 가냘픈 몸매? 앙상한 맥박? 이게 이상해. 구수함 그대로. 어? 구수하잖아? 구수함 그대로, 이렇게. 쑥은 이상해. 어? 조심조심 껍질 벗기면 노랗고 가냘픈 몸매, 구수함 그대로. 쏙 그럴까? 쏙. 여기도 때 맞춰 익어가는 홍김 조심조심 껍질 벗기면 노랗고 가냘픈 몸매 구수함 그대로 쏙 이렇게 발자취 소리 고구마 잘 익어가는 소리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가만히 들리는 폼 안의 숨소리. 향기로운 밤 속으로 쏙. 예.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가만히 들리는 가만히 들리는 사랑에 가만히 들리는 사랑의 숨소리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가만히 들리는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향기로운 밤 속으로 쏙. 이게 멋지잖아?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가녀린 사랑의 숨소리. 가녀린.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응? 눈발 속에, 눈발 따라, 어? 사랑의 숨소리.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향기로운 밤 속으로 쏙 됐는데,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쏙. 그러면 쏙을 여기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겨울밤이 휘장을 저무르면 때마치 익어가는 훈김 쏙 여기다가 쏙 올릴까? 겨울밤이 때마쳐 때마쳐 겨울밤이 휘장 주무르면 겨울밤이 휘장 주무르면 때마쳐 익어가는 홍김 쏙 이렇게 조심조심 껍질 벗기면 노랗고 가냘픈 몸매 구수함 그대로 쏙 이렇게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향기로운 밤 속으로 쏙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예. 읽어볼게요. 자, 어여여 어디로 갔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도망갔어, 도망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군고구마, 나오세요. 짠! 군고구마, 연꽃. 겨울밤이 휘장 주무르면 때마쳐 익어가는 훈김 쏙 조심조심 껍질 벗기면 노랗고 가냘픈 몸매 구수함 그대로 쏙 발자취 익어가는 소리 들려오는 사랑의 숨소리 향기로운 밤 속으로 쏙 괜찮죠? 네. 네, 영권님, 와, 교정 멋져요. 네, 영권님, 교수님 교정으로, 예쁘게 군고구마가 태어났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 영권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Pretty close to feel why. Thank you. 네. 자, 이번에는, 네, 펑세님, 영권님, 6년으로 맞춰서 쓰시면 어떨까요? 군고구마 맛있게 먹었습니다. 6년으로? 왜? 왜 6년으로? 왜? 6년으로 왜 쓰라고? 왜? 괜찮아요. 5년도 괜찮고요. 하나. 6년으로 쓰라고? 3년도 괜찮은데? 왜 6년으로 쓰라 그래요? 예? 왜 6년으로 쓰라 그래? 3년도 괜찮습니다. 네. 왜 완성해 놓으니까 왜또 6년으로 쓰라 그래요? 3년도 괜찮구만. 진짜. 네. 영권님 경력 고맙습니다. 봉쇠님.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봉쇠님 신춘문에는요, 그 정도로 쓰라고 했잖아요. 신춘문예라. 그래요. 신춘문예는 한 6, 7년이 많아요. 예, 6, 7년이 당선작이 많아.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짧아졌어요. 요즘에는 짧은 것도 당선이 많이 돼요. 예. 네네. 네. 아, 신춘문예 용으로 한다면 좀더 쓰는 게 좋고, 뭐, 시집 소개 넣으려면 뭐, 3년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영꾸님의 가을의 기도가 있는데요. 네, 가을의 기도. 교정본입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 기도. 가을의 기도. 을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는 읽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가을의 기도인데요. 새벽을 열고 보니, 짝지어 떠난 구름, 이미 깊어져, 비로소 곱게 물들었네. 새벽 열고 보니, 짝지어 떠난 구름, 이미 깊어져, 이렇게. 이미 깊어져, 비로소는 할 필요 없지. 곱게, 이미 깊어져, 곱게 물들었네, 이렇게. 작은 가슴에 집 짓고, 허상을 손질하는 큰 사랑 앞에 합장하네. 허상을 손질하는 왜 넣어? 작은 가슴에 집 짓고 큰 사랑 앞에 합장하네. 참 나를 만나려고 두손 모아 이렇게. 예, 작은 가슴에 집 짓고 큰 사랑 앞에 합장하네. 참 나를 만나려고 두손 모아 이렇게. 예. 산들 하늘까지 출렁출렁 둔탁한 가슴도 출렁출렁 출렁출렁 산들 하늘까지 하늘 산들 하늘도 산 하늘까지 출렁출렁 둔탁한 가슴도 출렁출렁 쓸쓸함이 길 출렁출렁 출렁출렁 쓸쓸함도 출렁출렁 해보러 같이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산들 하늘도 출렁출렁 산들 하늘이 출렁출렁 둔탁한 가슴도 출렁출렁 쓸쓸함도 출렁출렁 이렇게 길 나서는 포근한 풍경 쿵쿵대는 심장 고르며 기분 좋은 하루 다녀가는 새벽별 아득한 지지대에 받쳐놓고 제한된 자유는 별일 없어도 춤을 추네. 이상해. 길 나서는 포근한 전경, 쿵쿵대는 심장 고르며 기분 좋은 하루 고르며 기분 좋은 하루 아, 왜 이렇게 그 시상의 흐름이 툭툭 끊어져요? 시상의 흐름이 툭툭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을의 기도인데. 가을의 기도인데.
새벽 열고 보니 짝지 떠난 구름 이미 깊어져 곱게 물들었네. 작은 가슴에 집 짓고 큰 사랑 앞에 합장하네. 찬날을 만나려고 두손 모아. 산들 하늘이 출렁출렁, 둔탁한 가슴도 출렁출렁, 쓸쓸함도 출렁출렁. 길 나서는 포근한 전경, 쿵쿵대는 심장 구르며 기분 좋은 하루 구르며 길 나서는 포근한 전경, 쿵쿵대는 심장 구르며 기분 좋은 하루. 좀 이상해. 아득한 높이 지지대에 받쳐놓고 제한된 자유는 별일 없어도 춤을 추네. 별일 없어도 춤을 추네. 이것도 이상하고. 새의 날개로 자연스럽게 수줍은 미소. 새의 날개로 자연스럽게 수줍은 미소로 지내온 세월 되살아나네. 나는 지난 목마름 달래 작은 울타리 넘어 사랑의 집 꾸려놓고 고요 묻은 자리에 팔 벌려 한껏 꿈과 이상을 채우네. 이렇게 알면서도 애처로운 별은 메아리 되어 막으면 막을수록 넘치는 하늘. 멀리 있어도 그저 새로운 하늘 차질 없이 손 흔드네야 돼. 차질 없이 손 흔드네. 그윽하게 하염없이 삼킨 손 서걱서걱 향기 물어 나르던 바램도 그리움 안에서 산자락이 붉은 몸을 녹이네. 그리움 안에서 산자락이 붉은 몸을 녹이네. 이렇게 시상의 흐름이 연마다 툭툭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가을, 나의 가을 같은데요. 나의 가을 같은데요. 나의 가을 같아요. 나의 가을. 이렇게 새벽 열고 보니 짝지어 떠난 구름 이미 깊어져 곱게 물들었네. 나의 가을 맞죠? 작은 가슴에 집 짓고 큰 사랑 앞에 합장하네. 나 참나를 만나려고 두손 모아. 나의 가을이죠. 산들 하늘이 출렁출렁. 둔탁한 가슴도 출렁출렁. 쓸쓸함도 출렁출렁. 나의 가을이죠. 길 나서는 포근한 전경. 쿵쿵대는 심창 고르며.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한다. 다녀.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네. 이겨지. 그렇죠? 아득한 높이 지지대 받쳐놓고 제한된 자유는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새의 날개로 자연스럽게 수줍은 미소로 지나온 세월 되살아나네. 새의 날개로 자연스럽게 수줍은 미소로 지내온 세월.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는 지난 목마름 달래 몰래 작은 울타리 넘어 사랑의 집 꾸려놓고 나는 오늘 필요 없고 지난 목마름 달래 작은 울타리 넘어 사랑의 집 꾸려놓고 고요 묻은 자리에 팔벌리 한껏 꿈과 이상을 채우네. 괜찮죠? 다 알면서도 애처로운 별은 메아리 되어 막을수록 넘치는 하늘. 다 알면서도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멀리 있어도 그저 새로운 한우.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극하게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윽하게 하염없이 삼킨 손, 서걱서걱 향기 물러나르던 바램도 그리움 안에서, 그리움 안에서, 그리움 안에서, 이것도 필요 없고, 예. 서걱서걱 향기 물러나르던 그리움 안에서 산자락은 붉은 몸을 녹이네. 이렇게 나의 가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나의 가을입니다. 나의 가을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짠. 나의 가을 연꽃 새벽 열고 보니 짝지었던 한 구름 이미 깊어져 곱게 물들었네. 작은 가슴에 집 짓고 큰 사랑 앞에 합장하네. 참나를 만나려고 두 손 모아. 산들 하늘이 출렁출렁 둔탁한 가슴도 출렁출렁 쓸쓸함도 출렁출렁 길 나서는 포근한 전경 쿵쿵대는 심장 고르며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네. 진한 목마름 달래 작은 울타리 넘어 사랑의 집 꾸려놓고 고요 묻은 자리에 팔 벌려 한껏 꿈과 이상을 채우네. 서걱서걱 향기 물러나르던 그리움 안에서 산자락은 붉은 몸을 녹이네. 됐죠? 예. 네, 첫사랑이 오셨네요. 네, 첫사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심도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네, 첫사랑님 별풍선 사시셨네요. 땡큐 오프리클레스트 피로완 땡큐. 네, 첫사랑님 봉쇠님 안녕하세요. 네, 봉쇠님 첫사랑님 어서오세요. 영꽃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첫사랑님 영꽃님 반갑습니다. 네, 시심 멋지네요. 예쁘네요. 네. 영꽃님 죄송합니다. 교정 감사합니다. 좀 시상의 흐름이 안 끊기게 좀 해줘요. 예, 알았죠? 영꽃님 죄송합니다. 교정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영꽃님 문우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봉쇠님 멋진 시로 변모하는 아름다움이 멋져요. 네, 네. 자, 여러분 작품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문광님 작품 했고요. 네, 뽕새님 작품 했고요. 네, 형국님 작품 했고요. 네, 영꽃님 작품 했고요. 첫사랑님 작품 없는데요. 네, 첫사랑님 작품 올려주세요. 네, 첫사랑님 작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품이 올라오는 동안에 수상 작품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사랑문학상 수상작인 문광님의 울림산방입니다. 울림산방. 예. 울림산방. 점찰산 안개 드리우니 어머니 젖가슴 되어 연못을 안고 있다. 상록수림은 삼림욕 거듭나고 초가집과 돌담은 애정되어 소치선생 불러온다. 배롱나무 붉은 얼굴 연못의 부비니 보름달 백년꽃 타가와 웃음으로 반긴다. 소나무 아래서 낮잠 보듬고 약수물 소리 귀 기울이면 새소리 어깨에 앉는다. 초록초록한 세상은 처마 끝에서 붓을 세우니 시소화로 답을 한다. 200년 딸이 틀어 나그네 걸음 멈추게 하는 곳, 진도의 명물로 탄생하여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
한다. 이쁘죠? 잘 썼네요. 자,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조도 아리랑 새들이 날개 펼쳐 그대로 섬 되었나 어미섬 재살 되어 아기섬 잉태했나 점점이 흩뿌린 추억 얼망졸망 떠 있다. 눈부신 하얀 물살 밀려와 부서지고 고깃배 미끄러져 그 사이 오고 갈 때 어보시 모여든 웃음 풍경되어 머문다. 파도와 거친 바람 묵묵히 감싸안고 풍부한 꿈송이들 살뜰히 키워내니 나그네 돌아갈 발길 세월마저 잇는다. 네. 자, 여러분 낙엽씨 올려주세요. 네. 꿈백님 오셨네요. 네, 꿈백님 낙엽씨 올려주시고요. 네. 꿈백님의 작품 없나요? 없었나? 있었는 것 같은데. 첫사랑님, 낙엽씨 올려주시고요. 네. 꿈백님 작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채팅창에 올려진, 봉쇠님의 낙엽씨를 하고 보도록 하죠. 네. 자. 자, 봉쇠님이 채팅창에 따끈따끈한 낙엽씨를 올렸습니다. 네. 자, 당신이라서 낙엽씨가 올라왔는데요. 당신아 60일,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봉쇠님의 당신이라서 시가 시집이 완성됩니다. 네. 당신이라서, 네. 당신이라서 마지막 밤을 눈물로 지새니 가슴 아파 찢기는 심정 눈물로 눈물로 지새며 눈물로 지새며 가슴 찢기는 마지막 밤 이렇게 눈물로 지새며 가슴 아파 찢기는 마지막 밤 이래야 되지 않을까? 눈물로 지새며 가슴 아파 찢기는 추억 아파 찢기는 마지막 밤 가슴 아파 찢기는 추억 아파 찢기는 눈물로 지새며 추억 아파 찢기는 찢기는 이 봐봐 진짜 찢기는 이거요. 덜 아파 지금 완전히 아파서 찢기는 하면 지웃을 쓰고 설 아프면 치웃을 써 찢기다 할 때 설 아프면 시웃을 쓰고 진짜 아프면 지웃을 써요. 진짜 아프면 지웃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 익은 거예요. 설 아픈 거예요. 이거 봐봐. 진짜로 찢을 때는 지웃을 써요. 어정쩡 찢을 때는 시옷을 쓰고, 예. 당겨지거나 힘이 가해져 갈라지게 되면 지웃을 써요. 날카롭고 큰 소리에 자극되어 시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 찢기다 할 때 지웃을 쓰고, 예. 아직 마음이 덜 아플 때는 시옷을 쓰고 그렇습니다. 네. 지웃을 씁니다. 지웃을. 네. 네. 그러니까 눈물로 밤 지새우며 추억 아파 찢기는 마지막 밤 이렇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라서 60일 뻥새 눈물로 밤 지새우며 추억 아파 찢기는 마지막 밤 이렇게 그래야 더 처절하잖아요. 예. 처절한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당신이라서 시집이 완성됩니다. 야 이게 시집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그렇죠? 예. 네.
뭐야? 아, 첫사랑님 글이 올라왔네요. 네, 꿈백님, 혹시 작품 보낸 거 없어요? 네, 있었던 것 같은 느낌에. 네, 있었던 거 아닐까? 아, 자, 꿈백님, 혹시 제가 못 봤으면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첫사랑님이 자, 채팅창에 아, 낙엽 시조를 보냈는데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낙엽 시조. 네. 자, 즉흥시를 올렸습니다. 네. 자, 낙엽 시조를 보도록 하죠. 낙엽. 낙엽 시조를 볼까요? 네, 겨울입니다. 겨울. 아, 겨울. 아, 교정본.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자, 교정권, 네. 겨울입니다, 겨울. 한방눈, 나폴나폴, 소로시 달빛 타고, 바꾸죠, 바꿔. 소로시, 달빛 타고, 한방눈, 아, 나폴나폴 이렇게. 예. 살며시 가만히 고요히 고요히 가만히 고요히 고요히 다가와서 사르르 사르르 품에 안겨 말없이 하얀 고백으로 손 내밀며 하르르,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로시, 겨울인데, 나의 겨울, 나의 겨울, 나의 겨울로 올까? 나의 겨울. 소로시 달빛하고, 한방눈 나폴나폴, 고요히 다가와서, 사르르 품에 안겨, 말없이 하얀 고백으로, 손 내밀며, 나의 겨울, 말없이 하얀 고백으로 손 내밀며 하르르. 괜찮죠? 예. 소로시 달빛하고 삼사. 소로시 달빛하고. 한방눈 내릴 때 달빛이 없지? 응? 한방눈 내릴 때 달빛이 있나? 없잖아. 예. 소로시 추억 타고. 추억 타고 그래 그냥. 네, 한방눈 내릴 때는 달빛이 없으니까 소로시 추억 타고 한방눈 나폴나폴 고요히 다가와서 사르르 품에 안겨 말없이 하얀 고백으로 손 내밀며 고요히 다가와서 사르르 품에 안겨 말없이 하얀 고백으로 손 내밀며 하르르. 괜찮은데요? 괜찮죠 여러분? 야,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의 겨울, 첫사랑. 소로시 추억 타고 한방눈 나폴나폴. 고요히 다가와서 사르르 품에 안겨 말없이 하얀 고백으로 손 내밀며 하르르. 됐죠? 예.
네, 꿈백님, 노현희님 반가워요. 네, 초사랑님, 꿈백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꿈백님, 부배님 반가워요. 네, 뽕새님 맞아요가 뭐요? 맞아요, 무엇이 맞아? 찍기다, 찍기다의 시옷이 맞다고? 예, 어설피 찢으면 시옷이에요. 제대로 찢으면 지으셔요. 예. 영꼬님, 당신이라서 60일 너무 아파요. 네. 꿈백님, 뽕새님, 당신이라서 벌써 60일. 와, 대단해요. 네. 꿈백님, 짝짝짝. 뭐요, 뭐요, 뭐요. 당신이라서 62가 나왔어요. 야, 마지막 작품 나왔네요. 네. 62편 되면, 컷을 넣었을 때, 그림을 넣었을 때, 딱 128페이지 나와요. 예. 예, 사르르. 사르르, 예.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사르르가 있다고? 뭐이? 예. 사르르가 있다고? 어디가? 예, 용꼬님, 이뻐요. 나의 겨울. 짝짝짝. 시시미, 나폴나폴. 예. 네네. 꿈백님, 낙엽씨 올려주셨네요. 예. 초사랑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이쁘네요. 네. 꿈백님, 부배님, 시조 멋져요. 네, 초사랑님, 문어님들 감사합니다. 네, 초사랑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request if you want. Thank you. 네, 자, 그러면, 당신이라서 62가 올라왔어요. 이게 마지막, 네, 시집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고요. 그리고, 꿈백님도 낙엽씨를 올려주셨네요. 네. 꿈백님의 낙엽씨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옮겨 오겠습니다. 네. 자, 꿈백님의 낙엽씨. 자, 일단은 뽕새님의 마지막 작품. 자, 당신이라서 시집 마지막 작품. 자, 박상은 첫 시집. 박상은 첫 시집. 당신이라서. 이렇게. 예. 이거. 따로 할까? 따로 하나 할까? 따로 하나. 네. 박상은 첫 시집 당신이라서 이렇게 네. 박상은 첫 시집 당신이라서 멋지겠죠? 네. 이게 세상에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예. 뭐야.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도망가 버렸어. 여기 갔어. 자, 마지막 글을 쓰며, 그리움을 주체 못해, 눈가에 눈물이 주체 못해 마지막 글을 쓰며 가 아니라 마지막인 듯 할까?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하다. 응? 주체 못하다. 그리움 주체 못해. 주체 못하다. 감당하여 이겨내지 못하다.
주체 못하다.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해.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해. 눈가에보다는 가슴에 눈물 고인다.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해. 가슴에 눈물 고인다. 이래야 하잖아. 마지막인 듯,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해. 가슴에 눈물 고인다. 그리움 주체 못해.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해. 가슴에 눈물 고인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당신이라서 62, 뽕세. 마지막인 듯, 그리움 주체 못해. 가슴에 눈물 고인다. 됐죠? 예. 박상은 첫 시집, 당신이라서. 박상은 첫 시집, 당신이라서.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네, 완료된 걸 축하합니다. 빵빠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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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빵빵, 빵빵빵. (목소리) 네, 꼭 시집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꼭 시집을 내십시오. 네, 꼭 시집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꿈백님의 기다림이라서 28이에요? 29번째요? 28이 아니라 29번째라고? 29번째랍니다. 예. 네, 당사자보다 뽕새님이 더 잘합니다. 예. 네. 본인은 28이라고 그러고, 옆에서 29로 합니다. 예. 당사자보다 옆에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예. 네. 자, 기다림이라서 29, 꿈백님의 작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푸른 하늘빛 사이로, 밀려드는 보고픔, 살가운 정 옆에 끼고, 저르르 달려드는 그리움, 이랬는데요. 푸른 하늘빛 사이로 밀려드는 하늘빛 사이로 밀려드는 보고픔, 쪼르르, 푸른 하늘빛 사이로 살가운 정 옆에 끼고, 밀려드는 하고 달려드는 이 겹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생략해야 돼요. 푸른 하늘빛 사이로 살가움 옆에 끼고, 살가움 옆에 끼고, 쪼르르 달려드는 그리움, 이렇게 해야지. 예. 이게 더 낫죠? 예. 푸른 하늘빛 사이로 살가움 옆에 끼고, 쪼르르 달려드는 살가움 옆에 끼고, 옆에 끼고, 쪼르르 달려드는 살가움 옆에 끼고, 쪼르르 달려드는 그리움, 괜찮죠? 네. 기다림이라서 나오실까요? 짠. 기다림이라서 29, 꿈백. 푸른 하늘빛 사이로 살가움 옆에 끼고 쪼르르 달려드는 그리움, 이리 가능하죠? 네.
네. 네. 펑세님 시조가 자르르 합니다. 네. 꿈백님 기다림이라가 28인지 29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펑세님이 29번째입니다. 네, 꿈백님 당신이라서 완결판 축하드립니다. 네. 아, 꿈백님 펑세님 감사합니다. 영꼬님, 뻥새님 축하합니다. 당신이라서 62, 짝짝짝. 네, 첫사랑님, 뻥새님 시심 어쩌요? 예쁘네요, 짝짝짝. 뻥새님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네, 뻥새님 기다림이라서 달려갑니다. 멋져요. 꿈백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꿈백님, 뻥새님 감사해요. 영꼬님 기다림이라서 시심이 절절합니다. 짝짝짝. 네, 꿈백님, 노인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자, 여러분 작품, 더 없나요? 네. 자,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진돗개입니다. 네. 형국님, 저 멀리 팔려가도 한밤중 찾아오니, 돌아온 그의 모습, 뼈 가죽 앙상하고, 7달 기나긴 세월, 귀소 본능 빛난다. 그 개의 주인이든, 박복단 할머니가 충성심 품 안아 반겼던 백구동상 사람도 지키지 못한 오륜 지켜 사는 게 이렇게 자아이 작품이 당선작이 됐네요. 네. 자 멋지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작품 다 했나요? 네. 아, 안한거 없죠? 안한거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를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첫사랑님 작품 하나가 있네요. 네. 아, 첫사랑님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자, 오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사랑 작품을, 마지막으로 올라왔네요. 네. 자, 첫사랑님의, 첫사랑이라서가 처음인가요? 1이에요? 첫사랑이라서? 1인가요? 1? 1? 아, 그러면 이제 새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자, 시인가요? 아무도 몰래, 그리움 버무려서, 내 속에 넣어둔 향기, 밀어 올리는 달콤함, 주저앉아, 울어문다, 이렇게. 아무도 몰래, 첫사랑이라서. 아무도 몰래, 그리움 버무려, 가슴 속에 넣어둔 향기. 밀어 올리는 달콤함은 없애지. 그냥 가슴 속에 넣어둔 향기 이놈이 주저앉아 울어문다. 괜찮은데요? 이게 맞네요. 자, 아무도 몰래 그리움 버무려 가슴 속에 넣어둔 향기. 주저앉아 울어문다. 괜찮죠? 출발이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출발이 좋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첫사랑이, 이게 1번인가요? 처음 썼나요? 첫사랑이라서? 네. 나오세요. 짠. 첫사랑이라서.
첫 번째, 첫사랑. 아무도 몰래 그리움 버무려 가슴 속에 넣어둔 향기 주저앉아 울음 운다. 좋죠? 예. 아, 많이 나갔다고? 첫사랑이라서가 그럼 몇 번째 이게? 첫사랑이라서 몇 번째예요? 이게 몇 번째인가요? 첫사랑에서 몇 번째인지 몰라요? 예. 봉새님, 이 첫사랑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세요? 봉새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봉새님한테. 봉새님이 번호를 알고 있어요. 영권님, 아리랑님 어서와요. 예, 아리랑님 오셨네요. 네. 예, 지각하지 말아요, 아리랑님. 네.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첫사랑이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예, 꿈백님, 아리랑님, 까꿍 어서오세요. 네. 예. 봉새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아리랑님, 네, 영권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봉새님 안녕하세요. 꿈백님도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꿈백님 저도 늦게 들어왔어요. 네, 네, 아량님 첫사랑이라서 시 예뻐요. 작작작. 영권님 첫사랑이라서 참 예쁘네요. 시심이 향기를 머금고 있어요. 작작작. 봉새님 자요. 예, 첫사랑에서 이거 몇 번째냐고요. 봉새님한테 물어봐야 돼. 번호는 본인보다. 예, 봉새님이 더 번호를 잘 알고 있어요. 예. 아, 첫사랑이라서, 첫사랑이라서. 자,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첫사랑이라서, 김부배. 아무도 몰래 그리움 버무려 가슴 속에 넣어둔 향기 주저앉아 울음 운다. 예. 18번째랍니다. 18번째. 예. 첫사랑이라서 18. 예. 자, 그러면 오늘, 자, 여러분의 작품 다 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 진도사랑문학상 수상작, 아, 진도의 문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 19번째라고? 19번째라고? 19번째? 네, 19번째랍니다. 네. 진도사랑문학상 수상작 진도의 문 박덕은. 버려진 배에는 바다와 이어진 문이 있다. 민물지자 구멍 뚫린 갑판 사이로 소리들이 흘러나온다. 짠내에 가는 길로 늙어가니 짓눌린 것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온다. 갯벌이 건네는 뒷이야기, 어부 피해 도망가는 물고기의 서름, 이런 낮은 음들은 아래로만 쏠린다. 썰물로 떠밀린 그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들리는 아픔, 화산처럼 또렷이 터져버린 떼죽음 당하는 울분처럼 짙게 으깨어지는 이윽고 날개 잘려 떨어지는 저 소리들. 갯바위는 몸에 묻은 소리를 파도로 건져 올려 바닷속에 쌓아두고 수평선에 지느러미 한 점 새기지 못하고 사라진 등대 불빛은 소리의 자궁에서 자라 따개비가 된다. 전식 앓는 갑판 곁으로 섬에 썰물이 몰리자 느리게 바다의 문이 닫힌다. 울음을 몽땅 쏟아낸 문은 따스한 염려로 겹겹이 깊어지고 따개비는 바다에 가슴을 둔 채 소리의 등을 다독여 춘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작품 없죠? 네,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아까 네, 다 한 것 같은데요. 아리랑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분간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예, 연극 때문인가요? 네, 연극 때문에 그래요. 네.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자, 2분 동안 예쁘고 순수한 우리말 공부할까요? 네. 자, 미르는 용입니다. 미르는 용이에요. 미르 용. 아, 미리네는 은하수입니다. 마루는 하늘입니다. 가람은 강입니다. 아라는 바다입니다. 희나리는 덜 마른 장작입니다. 시밀레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벗은 친구고요. 샛별은 새벽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금성입니다. 네. 숯은 수에 치읓을 쓰면 신선한 힘을 말합니다. 한울은 한은 바른 진실한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울은 울타리입니다. 예, 또는 우리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한울. 본 우물은 보조개를 말하고요. 여우별은 궂은날에 잠깐 떴다가 숨는 별을 말하고요. 매지구름은 비를 머금은 검은 구름 조각을 매지구름이라 합니다. 아람은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저절로 충분히 익어 버려진 과실을 아람이라 합니다. 아람. 아람치는 자기의 차지가 된 것을 아람치라 하고요. 네. 그리고 느루는 한 번에 몰아치지 않고 시간을 길게 늦춰 잡아서가 느루입니다. 네. 버시는 지아비 남편이고요. 네. 가시버시는 부부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고요. 에우라지는 마음에 조금 부족 하나마 그 말입니다. 에우라지. 그저 그런대로 그 말입니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지문은 백이고요. 오는 천이고요. 매는 산이고요. 신압으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이고요.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되었어요. 업을 해주시고요. 네, 아리랑님이 첫 번째 업을 해주셨네요. 네. 도투락은 어린아이의 머리 땡기를 도투락, 다솜은 사랑, 알범은 주인, 가오리는 고구려, 중앙. 중앙을 말하고요. 구다라는 백제 큰 나라를 말하고요. 탈에는 실이나 노끈 등을 사려 뭉친 걸 말하고요. 네. 단미는 달콤한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를 단미. 그린비는 그리운 선비, 그리운 남자. 네. 산마루는 정상. 아미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을 말하고요. 언저리는 붉은 둘레를 말하고요. 이드는 착한 어진을 말하고요. 아띠는 사랑을 말해. 아띠 사랑. 아띠 사랑. 아띠님, 이렇게. 소담하다는 생김새가 탐스럽다는 말이고요. 네. 자, 사랑스러운 우리말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나잉너님, 펑세님, 첫사랑님, 네. 아리랑님, 네. 꿈백님, 그리고 왔다가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네. 별풍선 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용꽃님, 그리고 뽕새님, 네, 첫사랑님, 네, 별풍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셔서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짠. 아리랑님, 나영님 안녕하세요. 펑세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리랑님, 예쁜 우리말 많이 사용해야겠네요. 펑세님, 문어님들 오늘 또 많이 배움합니다. 네. 초사랑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운 밤 되세요. 문어님들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네. 펑세님, 고운 밤 되세요. 아리랑님, 님들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네.